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을 이끈 건 전기차 업종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테슬라부터 만나보시죠.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베런스지의 보도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1,000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실제로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테슬라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024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10만 대 이상 주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모델3를 위주로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가를 $1,200로 지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적인 제조 공법을 도입할 것이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12%가 넘게 상승했고 장중한 때에는 테슬라가 $1,040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앞으로 은행이나 제휴처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카드를 통해서 쌓은 이 포인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0.6% 넘게 상승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암호화폐 이 기업인 제휴사인 벡트의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세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30% 넘게 폭등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10% 넘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3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과 핀터레스트입니다. 페이팔이 최근에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페이팔이 쇼피파이의 이 경쟁 압력에 따라서 핀터레스트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페이팔 측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팔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2.7% 넘게 상승하면서 $246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핀터레스트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가 넘게 빠지면서 $5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킴벌리 클러크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EPS와 매출을 모두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최근에 제품 가격을 올렸지만 CEO는 직접 나와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2.2%가 넘게 빠졌고요. $13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입니다. 최근에 어제죠.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대만에서 보유 중인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D램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마이크론이 전 세계 D램 생산 능력의 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8% 넘게 힘을 받았고요. $68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게 끝났고요. 지금 현재 그 기술주가 우선 실적 보조, 특히 이제 전기차 부문과 테슬라가 굉장히 캐리를 잘 해줘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 마감을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다우와 그다음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은 전고점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된 모습이고 일단 이번 주는 여전히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물단으로 움직이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 더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현재 WTI 유가가 장중 $85를 돌파했다. 현재는 $83대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유가의 상승폭이 갈수록 더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 유류세를 인하를 해서 물가와 그다음에 유류 가격을 인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유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헐스와의 그 실질적인 10만 대 이상의 그 주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헐스가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등 여러 가지 전기차 부문에 대한 호재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현재 시총 1조를 돌파했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전기차의 성장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테슬라 관련주,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이라든가 차량 플랫폼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더나가 또 화이자 이어가지고서는 6세에서 11세 아동들에 대한 4,700명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 그 강력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성됐다라는 보고를 다시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린이들, 특히 유아들에 대한 그 접종 활동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백신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백신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컨택트와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즉 리오프닝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은 앞으로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서 연말 할리데이 시즌 즉 연말에 이 할인이 대폭으로 일어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시즌에는 할인율을 많이 낮출 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들의 연말 실적이 부진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역시 약한 수급이 자꾸 이끌어가면서 앞으로 이 순환 매매를 장사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즉 기간 조정의 그런 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